네,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난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rbnb는 난민들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는 평화의 빛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LA에 무사히 도착한 난민 가족 사례가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탈출해서 이곳 LA까지 넘어올 수 있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KTLA가 전했습니다. 네. 셀빈 파체코와 그의 부인 올레나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한 명은 3살이고 다른 한 명은 생후 7개월 된 아기입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 폭격 소식이 들려온 우크라이나의 제2도시 하리코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경 지역인 이곳에서 이들은 조용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데요. 몇 주 전부터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그 계획을 친척들에게 말했더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친척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떠날 필요 없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셀비는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13일 폐쇄하니까 그때 바로 다음날 이 폴란드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을 했고 얼른 대피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필수품 몇 가지만 챙겨서 이 폴란드 국경으로 향하는 12시간 기차에 올라탑니다. 부인 올레나는 자신의 엄마와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났다면서 너무 급하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경에 가서는 며칠 동안 또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하죠. 네. 그 막내가 7개월이라고 했는데 예. 여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이들은 꼼짝할 수 없었다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교통이 마비됐다 하고요. 그랬겠죠. 이들은 결국 걸어서 도보로 탈출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들 가족이 이제 폴란드에 도착하자마자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겨둔 다른 가족들, 뭐 친척들, 친구들 너무 걱정이 됐다 합니다. 더군다나 침공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안타까웠고 또 그들과 함께 나오지 않은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비자를 받고 집을 떠난 지 12일이 지난 후에 지난 일요일 저녁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는 LA 북부 그 벤나이스 지역의 한 다른 가족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의 가족과 친척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만큼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셀빈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건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다시 되돌아갈 집이 현재 남아있는지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가족처럼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들이 굉장히 많을 듯한데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난민들에게 단기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어제 에어비앤비의 자선 조직인 에어비앤비 올그와 함께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인 airbnb.org는 최대 10만 명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 체류를 위한 숙박 제공, 또 국가별 요구 사항들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네. 위해서 이들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독일, 또 헝가리, 루마니아 등 유럽 지역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임시 숙소 제공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난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부금도 받고 있고요. 또 호스팅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올그를 통해서 모인 이용자들의 기부금 그리고 호스트 참여로 마련되는데요. 이 홈페이지 통해서 기부금 받고 있고 또 공간 대여를 위한 호스팅 도움도 역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받은 기부품과 또 호스트를 통해서 난민들에게 숙소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른 시일 안에 그 자사 플랫폼 통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12년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네. 자연재해, 뭐 난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건데요. 에어비앤비 올그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난민 그리고 망명자 모두 5만 4천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아유, 합니다. 큰일 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를 재정적으로 돕고 싶다 그런다 그러면은 다른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유니세프, 이 어린이들에게 식수와 위생용품 비롯해서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하는 데 지금 기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 역시 주택 재건설 비롯해서 또뭐 수도시설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정신건강, 교육, 이런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기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내셔널 메디컬 코어는 긴급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장기적인 의료 지원, 훈련에 나서는 단체인데 역시 이곳에 기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바바라에 본사를 둔 디렉 릴리프라는 곳은 약품이나 의료 장비를 기부받아서 배포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고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평화의 빛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네, 사흘 전에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 외벽에 Stand with Ukraine 이런 조명이 켜졌고요.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조명이 밝게 켜졌습니다. 이른바 평화의 빛 캠페인인데요. 영국 런던 아이와 프랑스 파리 에펠탑, 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 등에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지지하는 색 조명의 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 비롯해서 세빛섬, 서울시청사 남산타워 이런 데 평화의 메시지 담은 파랑색, 또 노란색의 조명이 점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캠페인이 지금 계속해서 번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평화의 빛과 더불어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또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쉽게 눈에 띄는데요.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해시태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Pray for Ukraine, 또 Stand with Ukraine, Stop the War 이런 해시태그들이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반전 시위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산타모니카 쪽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특히 이곳에 사는 러시아 한 여성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여성은 이런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I'm Russian. I'm sorry. 그리고 no war.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밖에 뭐 베니스, 헐리우드 역시 수백 명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